이 세계에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78억이래요. 78억. 근데 이 78억 중에서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에게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그 쌍둥이 딸이 얼마나 다른지요. 한 명은 완전히 막 모델처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예. 그렇게 완전히 연예인 뺨치는 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한 명은, 여잔데, 둘 다. 아빠 닮아서 운동밖에 몰라요. 어떤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훈련하면서 전 세계 유명한 선수가 되는데 꿈을 가지고 뭐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사교적인 거 모르고 혼자 그냥 그렇게 운동만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하는 것보다 혼자 그냥 꾹 참고 조용히 삭히는 이런 스타일. 너무 다르죠. 엄마와 같은 배속에서 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도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78억 인구를 이렇게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재능도,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 다른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죠? 자,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예,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이런 말은 아주 정확하게 잘 측정해서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를 이렇게 생긴 모습을 이렇게 저기 정하시고,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가장 맞게 주시고, 또그 은사를 주신 우리가 제일 적절한 자리에서 제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있는 자리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역할을 가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아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에 다양하게 만드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한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또 글을 잘 쓰시는지요. 그리고 말을 또 얼마나 이렇게 재미나게 잘 하시는 분. 그분이 말하는 거 들으면은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 현장을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재미나게 이렇게 잘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분한테 갖고 가면 그냥 해결이 쑥 돼버려요. 그렇게 해결사 노릇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일이 산더미처럼 있으면은 어떤 분은 그걸 혼자 한다고 끙끙 그러는데, 이분은, 누구, 오래 해서 그냥 한꺼번에 샥! 일을 해버리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달라요. 너무너무 다 다른, 이리 이렇게 각양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한데 이렇게 교회에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은사를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쭉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어디 갈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은 자는 갑절로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은 자도 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뭐 잘못될까 봐서 땅에 똥 그대로 숨겨놨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너 있는 것도 뺏기리라. 뺏어 버렸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불려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곱게 갖고 있다가 천국 오라고 하는 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일만 했지. 잘하는 게 없대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무슨 이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하면 아무리 많은 것도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노는 것처럼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하면서 양념을 버무리는 것도 그냥 뭐 소금 탁 뿌리고 뭐 착착착 해가지고 싹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분의 은사가 뭐예요? 요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평생 이걸 가지고 일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요리의 은사가 있는 거죠. 딴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막 그 그랜스 돼가지고 막 몇 번 하고 또 해도 같은 말 안 나오고 막 얼굴이 빨가가지고 야단인데 그분은 그냥 척 던져요. 아우, 나 얼마나 부럽던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요리의 은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 수천 가지의 은사를 주셨대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다고 어떻게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일하는 데만 돈 버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 앞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11절 여기에는 자, 어떤 사람의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다양한 지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고 다양한 직분을 줬다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직분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다양한 직분 중에서 아주 특수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고 교회를 개척한 자죠. 그죠? 그래서 뭐 열두 제자와 뭐 저기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자, 선지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 합니다. 예,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는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이제 이 교회, 주님의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사도와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의 순회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죠. 다 다니면서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이 목사와 교사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는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는 교사다. 교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죠. 그러므로 목사는 가르치는 자다. 그러므로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이 목사는 지역교회를 다니는 저희들 같은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막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가지고 이제 약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길을 저기 만들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저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사는 교사다.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다. 라고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한 얘기는 여러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우리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런 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목사가 편해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 중국에서 오신 어떤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여기 목사님이 인사해 했더니 내 앞에서 그러는 게 중학생이 목사님 부자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중국에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다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중국에 오신 한국 목사님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편해 보이고 대접받고 부자로 보이니까 쉽게
대접받기 위해서 목사를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목사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목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목사하는 사람은 세워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이 목사가 하고 신학을 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은 이 열망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콜링, 소명을 받았는가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내가 이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 눈을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신학을 안 하면은. 세상이 다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여기에만 그냥.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확인을 해야 돼요. 평생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지 신학을 하면서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너무나 쉽게 신학부터 해버리면은요. 신앙생활이 딴 사람들이 다 눈 아래 와서 신앙생활도 병들고 신앙생활이 병들면 그 사람 인생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하고 싶은 분들은 담임 목사 상의하고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곧 인생이에요.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섣불리 신학을 하면은 인생을 망칩니다. 예, 그렇게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이 다 누가 주신다고요? 이런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요 네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로 부르시고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에 보시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래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온전하시죠. 완전하시죠. 그 예수님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그래서 목사나 교사를 온 성도가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함이란 완벽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완전함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천국 가야지 되는 일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온전하다는 이 뜻은 예, 이렇게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이 바로 잡는 것과 훈련이나 복구에 의해서 수정하고 막 이렇게 닦으리고 만들어가지고 완전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하여 갈등하고 뭐 고민하고 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예수님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120, 180도 바뀌어서 완전한 채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자격은 좋지만 아직도 세상의 흔적과 죄의 흔적을 함께 담고 있는 존재라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좀 더 완전해지고 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성화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이 온전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절대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목사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명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너희들 완전해져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자가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며 익히며 이 말씀 따라 회개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다고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떡 읽고 보기만 한다고 내가 온전함에 이를 겸손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하나 되라 얘기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에 이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어놓고는 아멘 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내 성경을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이미 겸손함에 이르렀다고 온유함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나는 100% 오래 참는 사람이야. 나는 잘 용납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도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 훈련을 하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 그 겸손이 내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포장지로 물건을 사들지 겉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속은 겸손하고 관계가 먼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에 부닥칩니다. 겸손함이 깨지는 사건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렇잖아. 내가 원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게 했어? 당신 탓이야. 환경 탓이야. 나는 절대 무죄. 나는 고귀한 사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병든 신앙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는 거죠. 자, 온전함에 된다는 것은 내가 읽고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심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나의 생활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일상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흔적이 우리 몸에 어떻게 칼로 도려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에 잉크가 스며든 것처럼 우리의 육체 속에 심령 속에 생활의 습관 속에 그 죄악된 모든 습관이 배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나한테 어떤 죄의 흔적이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겸손하지 못했고 오래 참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는 생각이 슬슬 올라오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하지 마시고 내 탓이요.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네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네요. 주변 탓하지 못하시고 마시고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돌아서면 날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자 목사가 자 온전함의 성도를 온전함에 이르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죠. 티끌 같은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많은 부족한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가. 내가 온전하지 못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좀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가지만 이미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성도들보다는 그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말씀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적용해 나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본 성도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만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목사는 어느 정도야 저 집사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뭐가 믿음이 부족하고 행위가 뭐가 부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모시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피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 그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중에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복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 교회 다녔더니 평생 너 나은 거 있니? 정말 그 말씀으로 짱짱 되고 뭐든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고 막 병이 났고 뭐가 났고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 다니냐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가장 소중한 사명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목사가 앞장서고 순종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종하며 그 분위기가 전통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저 설교 잘한 사람 있다 그 설교 들어보자. 목사가 설교 잘해야죠. 그보다 먼저 그 말씀 가지고 먼저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또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늬만 성도인 포장된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며 변화하며 가치관의 변화, 신분의 변화, 신앙의 변화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자라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목표가 성도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면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까지 성장하도록 부단히 노력해 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 생활의 절대 중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그 은사를 받아고 서로 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내가 뭐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 방언의 은사가 있어, 통역의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너 그거 없지? 아유, 나같이 그냥 좀 모자라는 사람하고 내가 관계할 수 없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참 모든 성도들이 은사는 많아요. 뭐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 12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각양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고 내가 있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이게 빛나는 일인가 이게 하찮은 일인가 막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한테 맞는 일이니까 내가 참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은 빛나는 일 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나는 뒤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내 은사네 생각하면서 각양 자기의 은사를 잘 감당하며 서로 섬겨갈 때 이 교회가 어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찌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서 교회가 좋네 하나님 좋네 하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그 사람 가족이 성도가 되고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이 성도가 되고 이렇게 온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돈만 벌었어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온전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14절에 얘기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온전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며 교회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이단이 야, 너 그런 데다 더 좋은 데 있다 안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조금만 더 좋은 일자리 있고 조금만 좀 교회 다니는 거면 나중에 중국 가서 하지 뭐 교회를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평생의 신앙생활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팔하고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 몸이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함께 성장해야 되겠죠. 딴 건 다 성장하는데 손만 계속 커져. 그럼 기형아라 그러죠. 딴 건 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성장하는데 발은 발만 다른 건 성장하고 발만 계속 커져.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우리 성도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고 함께 협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리까지만 딱 하지 마시고 심령에 품고 말씀 따라 적용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구체적인 모든 일과에 적용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런 세상에 제약된 흔적을 버리면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갖춰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찌 교회에서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겨나가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